궁아, 안녕하세요. 공튜브입니다. 이번에는 곧 정규 시즌이죠. 그래서 뽀삐에 대해서 속성으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거는 복습하시고, 모르는 거는 학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라인전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왜 남들 뽀삐는 센데 내 뽀삐는 약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쿵이랑 딱입니다. 쿵은 Q 스킬이고, 뽀삐의 주력 딜링 스킬이죠. 그리고 딱은 패시브 평타인데, 패시브 평타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초반에는 상대 챔피언을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훌륭한 견제기이고, 착취, 뽀삐가 이제 룬 헷갈릴 때는 무조건 착취만 써도 상관없어요. 착취가 핵심인데, 착취를 쿨마다 터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착취의 소나기의 경우에는 원거리일 때는 페널티가 있죠. 하지만 뽀삐의 패시브 평타는 근접 판정이기 때문에 근접, 그러니까 페널티가 없이 착취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반 라인전의 경우에는 패시브 평타가 돌아오기 몇초 전에 미리 착취를 계속 활성화를 시켜놓고 설계해가지고 패시브 평타 날려주면 좋고요. Q 스킬의 경우에도 웬만하면 상대방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써주면 라인전이 훨씬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E 스킬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벽공각에만 사용해주면 좋고요. E 스킬은 돌진하는 거리 이후에 상대를 밀어내는 거리가 추가적으로 있죠. 그래서 원거리를 상대할 때에는 미니언을 타면서 상대방에게 붙어주면 훨씬 더 쉽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의 경우에는 항상 미니언을 탈수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의식해두면 좋고요. 이거는 갱을 회피하거나 내가 살각을 보거나 상대방 스킬을 피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뒤에 상대방 미드와 정글이 다이브로 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QR로 상대방을 잡은 후에 내 쪽으로 상대를 끌어들이고 미니언을 타면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은 뽀삐의 방패가 떨어지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지금 90도 아래에서 계속 방패를 던지는데 일정한 각도로 왼쪽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죠. 보시면 이렇게. 이게 보통은 벽에 가깝게 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일정 각을 벗어나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식의 메커니즘인데, 정확히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습 모드에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터트리면은 방패가 즉시 돌아와서 쉴드가 되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탱킹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하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벽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하시는 목표 벽에다가 시선을 두지 마시고, 벽과 상대방, 그리고 나의 각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그 선을 일직선으로 놓으면 벽궁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각도는 90도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각선 으로 벽공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뽀삐 E 스킬에 내가 갈 수 있는 범위와 상대를 밀어내는 거리를 인지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벽공 이후에 콤보인데, Q 스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벽 안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마우스 커서 따라서 근데 이렇게 벽에 수평하게 퇴로 방향으로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깔아주는 게 보통이고, 그리고 평타를 섞는 순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들견에서는 2평 Q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상대의 강인함 수치나 이의 레벨에 따라서 상대가 이탈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완벽한 킬각에서는 2Q평으로 해주세요. 평소엔 2평 Q, 킬각엔 2Q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패시브 평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캔을 해가지고 리븐같이 쉴드가 있는 애들 상대로 페이크를 주면은 좀 라인전을 수월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 평타는 모션이 크죠. 그래서 날리자마자 E를 쓰게 되면은 일부 모션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벽궁이 왜 나는 저렇게 빠르게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은 화면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화면 고정이 되면은 전멸을 한 다음에 커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화면 고정을 푸시는 게 플래시 벽궁이 빨라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본진에 들어가는 개구멍에도 벽궁이 가능하고, 애니비아, 자르반, 탈리아, 오른, Q 같은 스킬에도 벽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릭 2에는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뽀삐의 Q는 전멸 Q보다는 Q 전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Q 전멸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Q 전멸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쓰는 것보다는 내려 찍는 모션에 맞춰서 써주는 게 상대방이 훨씬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Q 전멸의 경우에는 방향 전환이 가능해서 뒤를 보고 쓴다든지 옆을 보고 쓴다든지 해서 페이크를 주면 상대방이 반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뽀삐의 국민 콤보인 QR 평타가 있는데, 이렇게 Q 2타까지 맞추게 하는 거죠. 궁극기 에어본을 통해서. 하지만 궁극기는 넉백이 있어요. 계속 밀려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QR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끝거리에서 쓰면은 이렇게 Q 사거리보다 궁극기 사거리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궁극기는 맞는데 Q는 안 맞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전멸과 연계하면은 Q 페이크 플래시 궁극기 이렇게 해가지고 킬각을 잡을 수가 있죠. 깜짝 킬각을. 그리고 차진공 같은 경우에는 귀환으로 B키죠. 그래서 캔슬이 가능합니다. 30초의 쿨로 고정으로 돌려봤고요. 그리고 WR을 쓰게 되면은 궁극기의 초반 모션을 삭제해줍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네요.
이렇게 WR을 쓰면은 망치 올리는 모션이 사라집니다. 네, 궁극기를 차징해서 날리게 되면은 날리는 방향은 상대 우물과 챔피언을 직선으로 연결하면은 보이게 되고요. 착지 위치에 점으로 표시가 되고 차징한 정도에 따라 날아가는 거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매드무비에서 보던 장면이죠. 상대방을 꺼내가지고 타워에서 꺼내서 전진라인에서 이렇게 킬각을 잡을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상대방이 라인에 나와있으면 내가 여기서 날린 후에 이쪽에서 벽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용합싸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꺼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늑대를 카정하는 상대를 이렇게 꺼내서 미드와 함께 잡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타 때 여러 명을 날리고 싶으면 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날리게 되면은 여러 명을 날리기 좀 편하고요. 그러니까 궁극기를 차징 안 하고 날린 거랑 똑같은 범위로 적을 이렇게 내 뒤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뽀삐의 W 스킬 같은 경우에는 대쉬라고 하면 표현이 애매할 수 있죠. 이제 비전 이동이나 조이의 궁극기 같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이런 이동기는 못 끊고 캐릭터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이동하는 그 모션이 보이는 스킬들을 보통 대쉬라고 하는데 이런 스킬들을 끊을 수 있고 저지불가나 CC 면역인 스킬들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많이 해봐야 알겠죠? 바이게 대쉬라든지 식물 있죠? 홍알탄 이거 타는 것도 끊어지고요. 마법공학 벨트도 끊어지고 좀 특이한 게 뭐 탐켄치 W 뱉는 것도 끊어집니다. 예전 영상에서 가져온 건데 뽀삐의 W 스킬은 이렇게 대쉬기를 끊지만 초근접에서 사용을 하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뽀삐라는 챔피언이 이 망할 요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뽀삐가 마음에 들어서 하고 싶으면 궁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농담이고요. 감사합니다.